예수는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는데 예수는 그 과부를 보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는 관에 손을 대곤 소녀나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그 소문은 세례요한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냐고 물었고 예수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